병을 산재 입증 받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하면서 이런 것들을 챙겨두면 나중에 산재 보상 받기 유리한 방법, 이런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네. 당장. 자, 이쪽을 보십시오. 네, 뭡니까? 이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약해 놓은 건데. 네. 비치를 하도록 돼 있고 교육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가봤는데 네. 이 비치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상표를 찍어서 사진을 좀 보관하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이 어떤 건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꼼꼼히 기록하세요. 근데 정말로 이런 기록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며칠입니까? 자 오늘 이거 빵 먹인 거 하고 우리 PD 예? 밤늦게 이렇게 안 재우고 한 거 내가 다 적어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제가 쓰러지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호호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굉장히 잘 보네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보실까요? 네. 자 퇴근하면 어떤 풍경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자 보세요. 예. 오늘 작업복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으시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신발도 안 벗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성면 작업을 하시다가 성면요? 예.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왔어요 그러면서 안아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쁜 아이들이 폐암에 걸려서 죽고 중피종이 아기들이요. 부인은 작업복을 탁탁 털어서 세탁을 했겠죠. 예. 이러면 성면가루를 마셔서 한 가족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얘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병원이군요. 아하 이거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려서 병원을 찾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어떠셨느냐, 가족력은 있느냐, 그렇죠, 담배는 물어보죠. 폈느냐, 예. 술은 얼마나 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얘기만 물으실 때 저는 이런 직업에서 몇 년간 일을 했는데 예. 상관이 없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은 네. 산재 보험을 받는 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100배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 이유는 퇴직 후까지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주신다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바로 깐깐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픈 근로자가 마음까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터넷 악성 루머나 댓글로 고통받는 연예인이 누리꾼을 고소하는 일이 최근에 많아졌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행복사용 설명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자! 주목! 주목! 여기 주목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일하게 될 다은 씨예요. 다은 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다은이라고 합니다. 다은 씨는 여기예요. 여기 앉으시면 되시고 광배 씨가 옆에서 다은 씨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다은 씨라 그랬죠? 네.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말린 홍삼 절편이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다은 씨랑 제가 나눠 먹을게요. 좀 드세요. 아니, 저 괜찮아요. 저 젊어서 연로하신 선배님 많이 드세요. 아, 저 괜찮아요. 아, 젊으시구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두고 보자 너.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성격도 아주 멍멍이 같고 어? 성형 미인에다가 남자 관계도 되게 복잡하지? 그리고 뭐 늙은 나나 홍삼 먹으라고? 넌 안 늙을 것 같지? 어제 들어온 다은 씨 얼굴 다 뜯어고친 거래. 진짜요? 그래서 욕낸 거래. 파티나 파티나. 안된대. 팀장님 남자 관계도 그렇게 복잡하다면서? 그래 보여. 성격도 장난 아니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글을 쓴 거야? 그래서 다들 나한테 그랬구나. 뭐지? 다은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짜증나. 왜? 아 회사 카페에다가 누가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근데 무슨 일이야?